연명님 질문이네요. 전국에 땅 한 평도 없는 것은 안철수 후보 성격으로 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평생 자기 집도 없이 전셋집에서 산다는 점에서 정말 특이한 분들입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자기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할 텐데 김미경 교수님 불만 없으세요? 저도 그 꿈이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꿈이 이렇게 화단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해서 좀 이제 흙을 밟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특히 코로나 같은 때 이런 집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 좀 살아보고 싶었고요. 방이 좀 충분하게 있고 해서 거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물건들 좀 쫙 펴가지고 찾기 쉽게 정리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이 바로 우리 집 정원이지 하고 그냥 조금 걸어 내려가서 공원에서 걸으면서 대신에 또 우리 정원사가 그 시에서 해주는 정원사가 다 꽃도 심어주고 예, 제가 손도 안 대도 예. 너무 잘 그 관리해 주시고 예, 중랑천 강변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더 물건은요 이제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물건을 좀 줄여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줄이고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너무 운이 좋은 경우죠. 사실 전세를 2013년에 들어서 지금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8년째 살고 있어요. 한 번도 나가라고 말씀 안 하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여도 안정만 되어 있다면 꼭 소유할 필요 없는데 그게 안 돼서 다들 그 주택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